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우리 법사위의 그 입법청문회, 김건희,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도 그렇고 검사 탄핵 청문회도 그렇고 이 김건희 씨부터 시작해서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, 이 사람들 왜 출석을 안 할까? 국회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곳인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, 아, 이 사람들은 검찰이 비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검찰 정권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만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. 얼마나 검찰과 윤석열 검찰 정권,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큽니까? 자기들이 이렇게 국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처벌도 받지 않고 다 그냥 그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. 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검사들, 변호사들입니다. 지금도 검사실과 법정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과 원칙 얘기하면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. 자기들이 이 법을 무시하면서 이 국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그 청문회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이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그 경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사람들은 반법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자료 제출 요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원지검이 이 조재현 변호사, 유재만 변호사 출입했는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사생활 등등의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. 변호사가 검찰청 가는 게왜 사생활입니까? 변호사 일이 왜 사생활이고 그게 공익으로 자기의 업무로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의 출입 기록을 알아야 이 사람들 통해서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전관 변호사 통해서 압박했는지 진술 압박했는지 이 청문회 조사를 해야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또 출석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들의 이 변호사 윤리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한테 사주받아가지고 수사를 진술을 압박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?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? 그것이? 대한변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대한변협에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이 반법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반복되는 의사 진행 발언 내용인데요.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